95년, 6년서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한 집인데, 맨 처음에 이제 봄알국을 처음 만든 집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양한 그 수산 해산물들 이용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가파도나 성산포 해녀들한테 직접 싱싱한 그 식재료를 구입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분들한테 해녀라는 건 특별한 의미거든요. 어머니와 직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주 어머니의 밥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장군입니다. 어장군, 생선 얘기에 생선을 다루는 집이다 이런 집이죠. 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28년째 제주 향토 음식을 운영하는 문성입니다. 제가 어떨 결에 식당을 시작했는데, 제주 음식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음식점이 타이틀이 향토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향토 음식을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들어갔고 봄알국을 한번 해봤어요. 봄알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봄알이 어떻게 하면 이제 제맛이 날까. 제주도에 나는 재료를 찾게 되었고 이제 공부하게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 음식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소라나 미역, 이제 성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파도에 해녀들하고 직접 직거래를 해갖고, 소라를 거래한 거는 이제 코로나 직전에 가파도리 해녀들이 이제 소라를 갖고 왔더라고요.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길이 막혔다고, 이거를 가져갖고 어장군에서 어떻게 해달라 그래갖고 소라 시래기 솥밥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기가 많이 좋습니다. 제주 음식 매력은 재료가 주는 그 진한 맛 때문에 육수는 낼 필요 없고 신선한 거를 가져갖고 즉시 만드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해요. 저희 음식을 직접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연의 맛입니다. 그 전에는 제주 음식이 대중화되지가 않았어요. 할머니들이 존양정신이 있어가지고, 존양정신이 뭐냐면 전략정신이요. 음식 자체도 이렇게 재료를 많이 전략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장 음식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젊은이들은 호불호가 많이 갈려갖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대중화됐으면 좋겠고, 제주도 음식만큼은 신선한 재료 가져갔고, 제주도에는 이게 1년에 한 번씩만 그 나는 그런 재료들이 많거든요. 재료 자체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상차림이 말이죠. 진심이 느껴지는 상차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진심이냐면, 사장님이 어떤 솜씨를 발휘하거나 이런 것보다 해녀 삼촌들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그러니까 해녀 삼촌들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느낌이 하고 오는 밥상이거든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야, 근데 소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처음 이거 나왔을 때 이게 꿀소라하고 시래기를 섞었다는 게 참 신기했거든요. 소라 씹히는 게 아주 탱글탱글하게 진짜 잘 씹히네. 시래기가 들어감으로써, 시래기도 사실 그렇게 막 강렬한 맛이 아니잖아요.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진짜 새로운 뿔소라의 새로운 맛을 찾아내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뿔소라 시래기 엿밥하고 이 성게 미역국을 같이 시켰는데, 성게 미역국도 보시면, 이 미역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물이 이렇게 뽀얗죠. 제주 해녀분들이 직접 이제 그 채취한 이 제주 돌미역은 그 알갱이산이라고 끈적끈적한 그 성분도 많고, 미역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성게를 넣었는데, 요거 이러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이거. 이게 진짜 바닷속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게 맛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치조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